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크림이잖아요. 네네. 엄마들이 책은 많이 사줘요. 그리고 막 집에도 서재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많은데 제가 클리닉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조금 정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너무 많은 책 속에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자신이 저희 큰애한테 그렇게 했었고 전집이나 막 이런 걸 사놓고 너무 엄마만 하고 아이들은 부담되고 그래서 클리닉이란 말은 조금 이렇게 재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썼고요. 그리고 책을 좀 조정을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한 달에 뭐 많은 책이 아니라 한 네다섯 권 정도 그 정도를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단시간에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유능한 독자를 만드는 거죠.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이 들면은 나중에 도서관에 가더라도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이 생기고 또 추천도 하고 클리닉이라는 그 회원 제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보람되고 또 아이들한테는 책에 대한 추억도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북클리닉이라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개인별로 그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골라서 한 달에 회원제로 한 달에 몇 권씩 이렇게 골라주는 그런 네, 일단은 개별 상담을 해요. 신청을 하시면 개별 상담을 해서 집에 있는 책 목록들을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아이의 취향이나 부모가 원하는 방향도 있고 매달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목록을 보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목록을 이제 독자가 보내주면은 저희가 또 그걸 택배로 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회원대 계신 분들이나 책방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직접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. 그런 경우 있어요. 7살 때 김에 있었던 이름을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? 있었던 친구가 책을 계속 받아보다가 경기도 안산으로 갔어요. 안산으로 가서 또 거기서도 책을 이제 한 달에 다섯 권씩 이렇게 받아보고 그 친구는 처음에는 그 과학자를 꿈꾸는 친구였어요. 좀 이과형이었었는데 나중에 시인이 됐어요.